다목적대미인 충주대미 전기 생산으로 벌어들인 누적 수익이 비용을 빼고도 1,00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를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명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해 41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충주댐.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에만 전기 판매로 7,200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최초 건설비와 개보수비, 인건비 등을 모두 합친 비용 6,100억 원을 빼고도 1,000억 원이 넘는 초과이익이 났습니다. 여기엔 충주댐이 준공된 해인 1985년부터 1999년까지의 발전 수익은 기록이 없어 반영조차 안된 겁니다. 이렇게 수력 발전으로 초과 이익을 올린 댐이 전국적으로 6곳에 이릅니다. 이런 내용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결산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댐 건설로 각종 개발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로 들어가는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은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제도적 허점과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우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댐 발전으로 생긴 초과 수익이 댐이 있는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해 지역 주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통해서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댐 문제만 관련해서는 그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련 법 규정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정당을 초월한 정치력 발휘가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